자, 도하님께서 운동 후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꼭 자야만 근육의 초과 회복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예,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꼭 자야, 그럼 몇 시에 주무시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운동이 몇 시에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잠 들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밤잠이라고 그러죠? 그 깊은 수면이 유도되는 이러한 그 수면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이 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그 시간대는 꼭잠 들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그 초과 회복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 손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운동법 진행하시고, 그다음 적당히 그 영양분을 섭취하신 후에 지금 10시부터 2시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시간대에는 꼭그좀 수면을 취해서 그 다음 날 기분 좋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게 조금 더 근육 성장과 초과 회복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보면 여기 또한 분이 청나라 도자기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있는 도자기는요, 이 그냥 그 청나라 도자기 맞고요. 중국에서 받아온 건데, 그 올림피아 차이나에서 그 제가 올림피아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에 그 마스터로 이렇게 상을 받을 때그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로 제가 이렇게 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중국에서 받아온 거니까 청나라에서 받은 거 맞습니다. 자, 3대 800 이하 질문 금지? 댕경이님. 3대 800 이하는 질문 금지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그런 목적으로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 지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3대 그800 이하신 분들요. 500 이하에도 괜찮고요. 200 이하도 괜찮고, 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하나 볼까요? 자, 창민님께서 선생님 영상을 보다 보면 최대 가동 범위와 호흡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양증가 운동을 위해 고중량 운동을 코어를 잡기 위해 호흡을 참게 되곤 하는데요. 고중량 운동을 할 때도 매 횟수 최대 가동 범위와 호흡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사바 호흡법에 관련된 그 질문 같은데요. 이게 고중량을 이용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도 보디빌딩의 성장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원리는 고중량 고반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고중량 고반복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으신 분들이 이 고중량의 의미를 원활함에 가까운 중량을 어떻게 고반복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중량의 의미는, 만약에 12회를 반복하는데 60kg로 12회를 한다면, 같은 12회 반복이라면 70kg로 12회 반복하는 게좀더 성장에 좋다. 70kg보다는 80kg가 좋고, 80kg보다는 90kg가 좋다. 라고 하는 의미의 고중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차적인 그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분들은 60kg가 뭐 고중량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0kg가 고중량일 수 있는 것처럼, 원RM에 해당되는 고중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이러한 그 고중량을 가지고 할때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운동의 가동 범위는 그 해당 목표 근육의 최대치의 신장 상태를 끌어내야지만 스핀들과 GTO의 어떤 작용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는 최대로 근육을 늘려서 그 근육에 대한 신장성적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내야지만 그 반발력을 활용해서 리프팅을 좀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을 12회 내지 15회 정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반복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해당 목표 근육에 대한 손상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손상률이 높아야지만 초과 회복률을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 테크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디빌딩은 절대로 힘으로 해서는 운동이 아니라 힘과 함께 기술을 반드시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 기술을 접목시킬 때는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걸 잘 활용을 해서 몸을 기구에 잘 맞추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잘 기구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꼭 맞는 머신, 자신의 몸에 꼭 맞는 머신 장비가 없어요. 머신 장비라 하더라도 그 머신 장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내 몸의 개인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높낮이도 조정하고 손잡이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가동 범위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최대 펌프업 느낌이 해당 목표 근육에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야지 그냥 운동으로만 힘으로만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 최대 가동 범위를 진행할 때 그 호흡 같은 거, 호흡은 꼭 이렇게 참고 하시게 되면 그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체의 어떤 그 무산소적 대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ATP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성장에 필요한 그 저기 반복수는 8에서 12회지 뭐 1회 2회 뭐 3회 4회 반복되는 어떤 이러한 반복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호흡은 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약간 힘이 있을 때는 약간 호흡을 참고 숨을 뱉었다가 빠르게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또 이제 그 나머지 반복은 뭐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호흡을 그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이러한 호흡법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그 운동을 진행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이수창님께서 지금 제가 4월 몬스터짐 그 아마추어 코리아 오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4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운동 전 부스터와 아르기닌, 베타 알라닌을 먹고 운동 끝나고 나면 프로틴과 글루타민, 크레아틴을 섞어 먹고 있는데 더 챙겨 먹어야 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에 비타민 좀 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도 비타민을 한 번 더 드세요. 비타민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운동 전에 드시고 있는 이제 부스터와 아르기닌, 그 다음에 베타알라닌, 아주 조합이 아주 훌륭합니다. 뭐 아르기닌과 같은 뭐 물질을 통해서 이제 혈관 확장, 그러니까 나이트록사이드를 이용한 이제 혈관 확장, 그리고 이제 베타알라닌을 활용해서 카르노신 물질을 얻어서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젖산의 어떤 그 젖산 물질을 조금 더 이렇게 완충시키려는 어떤 그런 목적의 보충제 섭취는 아주 좋고요. 여기에 이제 비타민이 좀 추가되면 아까 이야기한 비타민 B와 C라든지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적절히 좀 사용하시면 에너지 그 전환율에 도움을 줘서 좀 더 강도 있는 트레이닝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운동 후에 이제 프로틴과 글루타민, 크레아틴 이렇게 섭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프로틴, 글루타민 거기에 BCAA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어떠한 그 과정에 들어가신다면은 크레아틴은 사실 제가 크레아틴을 보디빌더에 섭취를 시켜서 보디빌더의 수행력과 혈액조성, 신체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연구보고를 보면 체중을 감량시키는 과정에서의 크레아틴 섭취는 체중 감량을 좀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명심하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그 4월 시합이 임박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에 들어가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크레아틴은 조금 좀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그 뭐 BCA라든지 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준비하시는 데 좀 좋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민님께서 반갑습니다. 김준호 선수님의 2분할 영상을 봤는데 하루도 휴식하지 않으시고 주 7일 다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컴파운드로 묶어서 많이 하시던데 아무래도 컴파운드로 하면 무게가 조금은 떨어질 것 같은데 따로 하는 것보다 컴파운드가 더 효과적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체는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지 않았었던 세트법을 초반에 또는 처음에 다시 이렇게 신체에 적용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반복수의 수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그 부정적 부분이 좀 그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인간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적응 기능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 같은 세트법을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세트법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일 세트법으로 이용해서 진행했을 때는 그냥 그때도 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세트법을 활용한 어떤 이런 그 부분에서 초반에는 그 안 느껴졌던 근육통 같은 것도 더 많이 느껴지고 막 그랬어요. 아,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근육통이 없는 것보다는 근육통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 근육통을 즐기면서 그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적응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에 가시면 아무래도 그 세트법이 여러분들의 그 린 머슬 매스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제가 정말 개런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근육 양도 얻을 수 있고 근육의 좋은 그 질적인 향상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루도 안 쉬고 운동하는 건 사실인데 적어도 2일 격일제를 사용한다면 뭐 저는 이제 프로 선수니까 뭐 쉬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제가 운동 안 하고 쉬면 저는 팬들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안 쉬고 운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전문 프로 선수가 아니니까 만약에 2일 격일제를 사용하신다면 4일 정도는 운동하고 하루 정도는 꼭 쉬시는 게 아무래도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휴식을 꼭 휴식하는 이런 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놀드 스왈제거님, 아놀드 스왈제네거. 예, 선수님께서 211 체급에 체중이 낮으신 편인데 일부러 중량을 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부러 중량하지 않고 있습니다. 212라고 하는 그 디비전은 사실 212파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로그램으로 말하면 이제 한계 체중이 96kg까지예요. 이제 시합 체중이 96kg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12 그 IFB 프로 바디빌더이지만 저의 시합 체중은 최고 컨디션의 그 몸무게는 79에서 80kg가 저한테는 최고의 컨디션이 나오는 그 몸무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81kg에서 82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좀 그 80kg와 79kg 사이 때의 그 드라이한 어떤 근육의 퀄리티라든지 또 경기적 결과에서도 사실 좀 성적이 그 안 좋은 그런 예를 지금 5년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체중을 올리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너무 무리한 그 좀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체중을 너무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몸을 추구하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212파운드에 도전하기보다는 212파운드보다 좀 체중이 좀 낮더라도 좀 더 그 다른 뭐 큰 선수와 비교를 해서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경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